안녕하십니까? 아침안개입니다. 이번 편은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가 2021년 11월 19일 대한민국 동해 독도 인근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했다고 합참이 11월 19일 발표한 내용을 심층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중국 군용기 2대와 러시아 군용기 7대가 각각 오전 11시와 오후 3시쯤 독도 동북방 방공식별구역 카디지에 순차적으로 진입을 했다가 이탈을 했다고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공군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이 카디지에 진입하기 이전부터 F-15K 및 KF-16 전투기와 KC-330 시그너스 다목적 공중구비기를 투입하는 전술적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공중구비기를 공중작전의 실전 운용 능력을 높이는 차원에서 투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카디즈 작전에 공중급유기가 투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해당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들은 영공의 침공 없이 각각 10여분간 뒤에 카디즈를 떠난 것으로 합참은 발표를 했습니다. 합참은 중국과 러시아가 군용기의 연합훈련을 우리 측에 사전 통보하지 않았다며 우리 군은 한국과 중국의 직통망을 통해 중국 측으로부터 통상적인 훈련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는 상황을 통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합참 관계자는 이번 상황은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훈련으로 평가를 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한 사항이라고만 밝혔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 22일에도 중국 군용기 4대와 러시아 군용기 15대가 카디지에 무더기로 진입을 했다가 이탈한 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외교천호를 통해 두 나라의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은 통상적인 연합훈련이다 라고 통보를 했고 러시아는 아예 방공식별구역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하고 있답니다. 여기까지가 합참의 발표입니다. 합참의 발표에는 네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기종이 폭격기임에도 불구하고 군용기라고 축소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방공식별구역의 침범 사실만 발표를 하고 비행 경로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중국과 러시아의 의도를 분석하고 있다라고만 발표를 했습니다. 네 번째는 중국 폭격기가 동해로 진출을 할 때 사용을 했던 비행 경로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합참의 발표 내용은 군사정보가 전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국민이 정확한 상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반면 일본 통합망료 간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기종과 사진 그리고 비행 경로를 공개했습니다. 국민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적 위협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으며 정상적인 안보의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위협을 은폐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사안이 벌어지면 비행 경로가 다 공개가 됐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용기가 왜 카디지를 침범했으며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국민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내용은 모두 제외하고 껍데기만 발표하면서 국민의 귀와 눈을 멀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반면에 일본은 그 비행 경로까지 다 그 공개를 해서 국민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일본이 공개한 자료를 기준으로 상황을 분석해보고 공개된 사진을 분석해서 중국과 러시아의 의도를 파악을 해보고자 시도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게 일본이 공개를 한 비행 경로입니다. 우선 중국 군용기라고 합참이 표현한 기종은
6K 폭격기입니다. 공개된 사진상에서 식별되는 전술 단대호를 확인해보면 안위성 안칭시에 주둔을 하는 중국 동부전구공군 제10폭격기 사단 제28항공연대 소속의 기체입니다. 이 폭격기는 항속거리가 6,000km이며 전투반경은 3,500km입니다. 따라서 작전 반경 내에 한반도와 일본, 대만 전체가 포함이 됩니다. 이제 뒤에 요 그 동영상 뒤에 하나의 그 화면을 제가 만들어서 자료를 올려드렸는데, 그럼 도대체 그 사진만 보고 어떻게 그 부대 뭐냐 소속 부대가 어딘지를 알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실 것 같아서 참고 자료로 그 제가 하나를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그 기체 중국 폭격기의 그 수직미 꼬리날개라고 하죠. 수직 미익에 보면 숫자 5개가 그 적혀져 있습니다. 그 5개의 숫자는 특수한 조합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앞부분부터 1, 2, 3, 4, 5, 그 5개의 숫자 중에 1번 숫자와 4번 숫자를 뽑아내서 두 숫자를 붙여놓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식별된 것 같은 경우에는 두 숫자를 뽑아내면 21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숫자에서 무조건 12를 뺍니다. 11을 빼요. 그러면 그것이 사단 번호가 됩니다. 그래서 21에서 11, 10을 빼면 10이 되기 때문에 10항공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번과 4번을 빼내고 남은 3개의 숫자 2, 3, 5가 되겠죠. 숫자의 순서상에 그 2, 3, 5를 일렬로 쫙 그 늘어놓습니다. 그리고 읽으면 그것이 기체 번호가 됩니다. 그 기체 번호가 0부터 50까지는 그 사단 예하에 있는 비행 연대 중에 번호가 제일 빠른 부대가 됩니다. 그리고 51부터 100번까지가 두 번째로 번호가 빠른 연대가 되고, 그 다음에 101번부터 150번까지가 그 세 번째 그 항공연대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에 식별이 된 기체가 20213이다. 꼬리날개의 숫자를 확대를 해서 보면 20213이다. 그래서 첫 번째 2와 네 번째의 1을 빼내면 21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까 무조건 11, 12를 빼라고 그러셨죠. 그러면 10이 났기 때문에 10항공사단입니다. 그리고 남는 숫자가 0, 2, 4입니다. 이건 24번이라는 뜻이고요. 따라서 기체 번호가 24번이기 때문에 중국군 제10항공사단 예하에 있는 28항공연대, 29항공연대, 30항공연대가 있는데 28번, 즉 24번이기 때문에 28항공연대가 된다는 겁니다. 알면 쉬운데 모르면 이해할 수 없는 독특한 전술 단대호의 편집 방법입니다. 아마 제 자랑은 아니지만 이 편집 단대호를 해독하는 중국 공군기의 단대호를 해독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공군의 그 작전계통이나 정보계통에 계시는 그 장교나 부사 고급 오래된 그 부사관들 아니면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잘난 척 좀 해봤습니다. 미안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두 번째, 러시아의 군용기는 투폴레프 TU-95MS 베어 H라는 기종입니다. 항속거리가 15,000m에 이르고 장거리 전략 폭격기입니다. 러시아는 2020년 기준으로 총 55대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55대로 3개의 폭격 연대를 편성을 해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저쪽에 그 모스크바 쪽에 사라보프라는 지역에 제6950 근위 항공기지에 제184 근위 중폭격기 항공연대라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 연대는 유럽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극동의 그 아무르주, 그러니까 사할린섬 바로 그 건너편에 있는 지역인데요. 그 아무르주에 우크라인카라는 그 도시에 제6952라는 공군기지가 있습니다. 그 공군기지에 182 중폭격기 항공연대와 79 중폭격기 항공연대 등두개 연대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식별이 된그 러시아 군용기 TU-95MS의 기체 등록 번호를 보면 2012년도에 그 유럽 쪽에 배치되어 있던 기체인데, 지금 보시는 이 기체입니다. 요거는 이제, 죄송합니다. 요거는 그, 저 뭐냐, H6K입니다. 요 뒤에 그 러시아 기체가 나올 텐데, 2012년도에 유럽에서 활동을 하던 기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에 극동 지역으로 이제 기체가 넘어갔는데, 요 RF, 요겁니다. RF-94186, 요 기체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이제 극동으로 배치가 되었는지 확인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카에 주둔을 하고 있는 그 기체인 거는 확실한데, 그 예하의 연대까지는, 자료가 없어서 식별을 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군의 그 기체 번호와 그 소속 부대, 그다음에 중국군의 그 기체 번호와 소속 부대를 확인한 이유는, 어떤 지적 탐구심이나 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 소속, 폭격기를 운영한 소속 부대를 알게 되면, 그 중국이나 러시아가 왜그 동해에서 이런 도발을 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추정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중국군의 기체를 보면 그 주둔지가 안위성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10 항공사단은 안위성 안칭에 주둔을 합니다. 그런데 식별이 된 거는 동해입니다. 따라서 중국 공군의 H6K가 동해에서 러시아 공군의 폭격기 TU-95MS와 합류를 하려면 한반도를 지나야 된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중국이 어떻게 그 한반도를 통과를 해서 동해까지 진출을 했을까? 대한민국 영공을 지나지 않는 이상 두 개의 코스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안칭에서 북상을 해서 만주의 동북 삼성을 끼고 오른쪽으로 돌아서 북한의 그 압록강과 두만강을 쭉 따라가서 그 러시아 국경에서 만나서 합류를 한후 내려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총 길이가 한 6,500km 정도 됩니다. 비행 거리가. 굉장히 먼 거리죠. 그런데 그 H6K에 그 비행 항속 거리를 생각을 해보면 이 조금 아까 말씀을 드린 이 코스를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HXK 같은 경우에는 전투 반경이 3,000km가 조금 넘기 때문에 6,500km를 이렇게 비행을 한다라는 거는 공중급유기 없이 비행한다라는 건좀 버거운 거고요. 만약에 대한해협을 통과를 했다면, 상해 앞을가 안칭을 일으켜서 상해 앞을 거쳐서 제주도 통과한 후에 대마도 남단에서 동해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면 비행 거리가 총한 5,200km 정도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참고 자료가 제가 지금 그 A 코스와 B 코스를 설명을 드린 건데, 요게 왜그 의미가 있냐면, 그 A 코스로 그 러시아 공군과 합류를 했다면, 러시아, 중국, 북한이 그 3개국이 반미 전선의 합류가, 그 다음에 그 군사적 협력이 굉장히 지금 밀착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B 코스라고 한다면, 조금 상황은 완화가 됩니다. 그 이유는 B코스로 진입을 할때그 제주도에 있는 대한민국 공군의 레이더나 그다음에 그 한반도 남부 그다음에
일본의 큐슈하고 혼슈 지방에 있는 레이더로 H6K의 비행 항적을 다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군사적 긴장 강도는 그렇게 무지무지 높지는 않습니다. A코스보다. 그리고 합참의 발표처럼 합참이 미리 그 H6K가 동해로 들어오는 것을 예상을 하고 F-15와 F-16 그 다음에 KC-330을 준비를 시켰다라는 것은 그 H-6K가 대한해협을 통해서 동해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을 했다라는 내용이 됩니다. 따라서 그 이 19일날 벌어졌던 상황은 물론 그 뭐 평이하고 그 통상적인 상황은 아니고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지만 그리고 1년 만에 다시 발생을 한 상황이지만 그 내용을 잘 모르는 유튜버들 특히 그 중국 공군의 그 기체 번호를 보고 소속 부대와 편제를 확인하지 못하는 수준의 유튜버들이나 기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험악하고 굉장히 그 긴박한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요거를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린 거는 우리가 그 한반도 주변에서 지금 군사적인 어떤 이상 기류가 파악이 되고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것이 그 일부 유튜버들이나 아니면 언론사 기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주 심각한 사항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디테일을 잘 보고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합니다. 사족을 하나 다르면 그 어느 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짤막짤막하게 10분짜리 동영상을 올려드리는데 이러한 단편적인 그 내용들이 과연 국가 안보와 정부에 무슨 그 연관이 있겠느냐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군사정보라는 거는 퍼즐 맞추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을 해서 차곡차곡 쌓아놓고 분류를 해놓고 하면 그것을 나중에 퍼즐을 맞춰보면 어떤 형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디테일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이 너무 과장이 돼 있어서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은 조금 그 세부적인 디테일을 알려드렸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그 건강들 조심하시고요. 희망을 갖고 살다 보면 좋은 날도 있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